네, 4주차 강의고요. 이제 이번 주차부터는 본문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리딩 앤드 컴프리헨션입니다. 읽고 그걸 독해보고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같이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딩 앤드 컴프리헨션 앤드 디스커션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하여튼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바라는 것은 뭐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뭐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서슴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 준비한 교재를 보시면 52쪽부터 이제 81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뭐 대략 앞으로 남은 주차가 한 11주차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이걸 마치려면 사실은 한번 수업할 때마다 5개 장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또 이게 장마다 부피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예, 뭐 차이도 있고 예. 아무튼 평균적으로 4개 장 내지는 5개 장을 우리 한 주 수업 때마다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먼저 원문에 대한 번역문이 있고 바로 그 밑에 한문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문 원문에 큰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주석 부분이고요. 번역문에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것이 이제 각주에 대한 주석에 대한 또 번역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석까지 같이 다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어서 주석은 제가 대신대를 하지 않고 원문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석 각주 이 부분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여러 선생님들께서 소화를 직접 하시고 그건 뭐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장자 원문에 대한 그 의미를 읽는 것과 더불어서 번외라는 분이 왜 이 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7원책이라고 하는 책 속에 담아두었을까? 왜 이 부분이 권해라는 분의 가슴에 와닿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음미, 감상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붕의 거대함. 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대붕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자 소요요 맨 첫머리에 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부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권해 선생은 맨 첫 번째 장에다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의 이름은 곤붕유대라고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서 사자 성어식으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권해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거고요. 원래 장자 원문은 그 유명한 소요유라고 하는 편입니다. 소요유라고 하는 뜻은 소요한다. 논인다, 논다, 예, 유람한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취한 것이죠. 그래서 소요유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장자 첫 편의 그 주제를 상징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소요유. 절대 자유. 예, 절대의 자유입니다. 북쪽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이라고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곤이 화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대붕이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그 아주 전설적인 장자에서 말하는 거대한 그 새의 이름이죠. 붕새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등이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이 참 과장이 심해도 정말 심하죠.
우리나라가 삼천리라고 하는데 한반도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붕세인가 봐요. 과장이죠, 뭐 순전히 과장이죠. 한번 떨쳐날면 그 날개는 하늘의 구름을 드리운 것 같다. 예. 이 붕세가 날면 하늘의 구름을 드리운 것과 같아요.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죠.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죠. 붕세는 바다를 건너서 남쪽 바다 천지로 날아간다. 예, 천지는 우리 백두산에도 이제 천지라고 하는 그 큰 칼데라 호수인가요? 예, 호수가 있는데 이제 그 호수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남쪽 바다에 있는 그런 전설적인 어떤 그 호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해 자체를 이제 천지라고 부르는 거냐? 이건 아마 그 후자 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듯이 못지자를 썼으니까 작은 연못 같은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바다 했잖아, 못지자나 또 못택자 이런 것들은 옛날 고전의 원 그 용례들을 보면 같이 호용해서 씁니다. 별 구분 없이 써요. 물하 그다음에 뭐 강강 뭐 이런 자도 서로 구분 없이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강을 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하는 호수 호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 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구분하고는 조금 옛 고전에서의 용례는 조금 다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북쪽 바다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고증학적으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뭐 북쪽 바다 하면 뭐 일단은 저 알래스카 뭐 그쪽 북극해 근해의 어떤 그쪽 지역이냐, 아니면은 소위 어딥니까 우리 지금 뭐 인류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바이칼 호수 어디 근처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에 이 장자 시대의 어떤 그 세계관적인 인식을 비춰본다면 제 생각할 때 이 북쪽 바다라는 것은 저는 발해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발해입니다. 발해는 사실 중국에서 북해라고 불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발해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가서상에 제가 소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전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발해만 연안을 중심으로 한 신선사상과 중국의 남방에 있는 그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도가 사상의 두 가지 소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발해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쪽 바다라고 했으니까 발해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가 있는데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거대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해가지고 화해했다는 것은 이제 변화했다는 말이죠. 어떤 연유인지 또는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이제 뭐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닷속에 사는 작은 그 뭡니까 그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플랑크톤은 아닌데 그 뭐 미토콘드리아인지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호흡을 하고 분비를 하고 생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나와서 양서류 쪽으로 바닷가로 이제 진출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폐호흡으로 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명에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모든 생명은 바다로부터 단백질 합성이에요. 단백질이 왜 합성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번개가 치면서 단백질이 합성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는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아시죠? 하여튼 과장이죠. 몇 천리까지 뭐 물고기가 그렇게 큰 고기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들이죠. 네, 바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중국은 대륙국가이고 물에 대한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이 화에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붕이라고 한다. 아마 이제 음으로 볼 때는 봉황할 때 봉이라고 하는 발음이나 이 붕새 붕자라고 하는 붕이라고 하는 발음이나 또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은 어떤 그 계열의 어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림 문자로 되고 그림 문자가 다시 언어의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중요한 것이고 문자라고 하는 것은 뜻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같은 음을 가진 것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는 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붕새의 등은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한 번 떨쳐나면 그 날개는 하늘에 구름을 들이운 것 같다. 구름이 아무리 커도 뭐 몇 천이나 뻗치는 구름은 좀 생각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직접 뭐 대기권, 뭐 성층권 이런 데를 올라가 보지는 못했을 테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죠.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얼마나 넓을까. 붕새는 그러나 바다를 건너서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이게 이제 오행으로 말하면 북방에서 생명의 기원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거고요. 오행에서는 일육수에서 이칠화로 발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오행의 순서로도 뭐 이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맨 처음에 물, 그 다음에 풀, 두 번째 오행의 원소는 불이죠. 그래서 이제 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어떤 그 화신이고 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화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뭐 한문을 또 잘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할 테니까 제가 한글을 읽는 동안에는 또 한문을 보시면 더 정확한 원의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희귀한 일을 적은 재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데 바닷물이 삼천리를 출렁이고 한 번 날개짓을 하면 바닷물이 삼천리를 출렁인데요. 예, 삼천리. 이게 삼천이라는 말은 중국 그 원문에서 참 많이 쓰이는 그, 예,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삼천. 사천도 아니고 삼천. 오천도 아니고 삼천. 백발 삼천장. 뭐 비루직하 삼천척. 이게 삼천이 아주 그냥 뭐 입에 굳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삼천을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삼천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워낙 홀수보다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습성상. 삼천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의 기질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격상 맞는 말은 아닌데 왜 삼천을 그렇게 쓸까요? 그것은 평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 운자가 평성입니다. 평성.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운문을 지을 때, 시를 지을 때는 평성과 측성을 맞춰서 적어야 되는데 숫자상에서는 평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3하고 1000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천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대단히 즐겨 쓰게 된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삼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더 이상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직 시를 지키기 위해서 삼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모든 숫자 중에서는 평성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천을 쓴 겁니다. 바닷물이 삼천리를 출렁이고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삼천리를, 예, 그 격동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회오리 바람을 쳐올려 구만리나 뻗어 올라가니. 회오리 바람.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뭡니까? 이게 회오리 바람. 구만리를 뻗어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이 뭡니까?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 예. 토네이도. 예.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은 안 됩니다만은, 발견되는 곳이 이제 울릉도 근해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근해에서 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발생을 하고 중국 내륙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뭐 토네이도를 목격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 기록을 보면 뭐 용이 갑자기 출현해서 누구를 뭐 잡아갔다든지 이런 표현은 토네이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딱 한 번 본 적이 아 토네이도를요? 네. 그러니까 휘오리 바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올라가는 거, 하늘 위로. 어, 뭐, 근데 그게 토네이도만한 위력이 있는 회오리 바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력은 아닌데, 하여튼. 예, 기류가 뭐, 예,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그, 저, 무슨 뭐, 저, 텔레비전을 보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죠, 토네이도가. 어, 정말 그, 무시무시하죠.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 태풍의 아마 뭐 몇 배, 몇십 배의 위력인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을 쳐올려 9마일이나 뻗어 올라간다라는 말도 이건 토네이도 현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뭐 크게 예, 그렇게 꼭 과장만은 아니다. 어쩌면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회오리 바람을 9마일이나 뻗쳐 올리게 한다는 거죠. 6월의 바람을 타고 간다. 도대체 6월의 바람이 뭐냐? 이건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6개월간을 바람을 타고 간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6월의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주석을 참고해서 이제 주석에 의거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6월의 바람이라고 했고요. 6월의 바람이란 말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계절풍, 다시 말해서 이 무렵에는 태풍을 타고 간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면 조금 그 의미를 좀 과학적으로 검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지랑이든 먼지든 크든 작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숨결을 서로 부르댄다. 아, 숨을 쉬고 사는 거죠. 에, 모든 생명의 그 기본적인 조건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진대사죠. 신진대사. 숨을 쉬고 순환을 하고 배출을 하고 흡입을 하고 인풋 아웃풋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상호 연과 서로 상 관련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죠. 사회를 지으면 이제 인간이 되는 거고 숨결을 불어대면서 살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숨결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기의 그 상호작용을 의식하고 쓴 것 같아요.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숨결을 불어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라고 하는 개념의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기운인데 어떤 기운이냐. 네. 생명을 담은 기운이죠. 생명을 담은 기운. 네. 그게 기죠. 생명을 담은 기운.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고정된 색인가? 아, 이거 참 상당히 과학적인 질문이네요. 고정된 색이냐? 우리가 보는 이 감각기관에 투영되는 외부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가는 어떤 그 도교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도가 사상을 보면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진 제자백과 중에서 가장 과학적 정신이 뛰어난 그런 학파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학 정신은 도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가와 과학이 상반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도가와 과학이죠. 네. 왜 그러냐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물의 근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과학 정신과 맞닿아 있다. 그 과학이 물론 서양 과학처럼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도가 사상 속에는 과학의 그림자가 늘 어른거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조셉 니담이라는 영국의 과학사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가 사상에는 과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그 정해진 색인가? 네. 하늘이 파란색입니까? 하늘이 무슨 색인가요?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늘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사실은. 아침에는 새벽이 될 때 하늘이 무슨 색이죠? 새벽이 동터오를 때
불구스름은? 불구스름할 것 같지만 파란색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몰 때는 불구스름하게 끝나면서 이제 검붉은색으로 해서 검게 끝나는데 아침에는 파란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희한해요. 그 공기 뭔가 좀 밀도가 다르거나 뭐 각도가 다르거나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출하고 일몰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일출은 푸른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태양이 나오면서 뻗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해가 떠오르면 흰색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또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러다 일몰 때는 또 붉은색으로 바뀌고 해가 지고 나면 검정색으로 바뀌고 어떤 것이 진짜 하늘의 색깔이죠? 무엇이 하늘의 색깔입니까? 없죠. 없습니까? 천자문에 보면 천연지황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고 했어요. 가물가물하다. 이제 거물현을 가물가물현 이렇게도 해석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 해석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말로는 거물현이 가물현처럼 보여서 가물가물하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기는 하는가만 그건 이제 한국식 그 어법이고요. 거물현입니다. 예. 천연지왕이라고 했고 천연지왕의 어원은 주역의 권괴. 문헌전에 나온 권괴. 권괴 문헌전에 나오죠. 예. 천연의 지왕이라는 말에서 이제 천지현왕, 천지현왕의 어원이 된데 다시 말해서 천자문에서는 하늘을 검다고 했고요. 그 말의 어원인 주역에서도 하늘을 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파란색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예, 주역이나 천자문에서는 하늘을 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땅의 색깔은 비교적 일정한 것 같아요. 누르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의 색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검은색은 사실은 저녁에만 검습니다. 그게 어느 색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검정색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 붉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것은 태양의 작용이죠. 태양의 빛이 떴을 때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태양이 없을 때 검으니까 그게 태양이 지고 난 뒤에 하늘이 본래의 색 아니겠습니까? 그 천연의 지왕이라는 천지현왕이라는 말과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그 정해진 색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통하는 말이에요. 파란 보통 하늘을 파르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창천이니 뭐 벽공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청공이니 청천이니 뭐 이런 말들을 푸른색으로 다 표현을 하지만 그게 맞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하늘의 푸른색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 나름대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너무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깊은 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이게 이제 빛이 사단 현상 또는 뭐 빛이 갖는 주파수 때문에 뭐 짧은 주파수가 뭐 남고 뭐 긴 주파수가 오래 뭐 남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우리 현대인들이 고전을 읽을 때는 과학적인 성분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는 독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현대인들은 예. 과학적인 지식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예전하고 자 부말리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본다면 또한 이와 같이 파르스름하게 보일 것이다. 이야 놀라운 추론이죠. 내가 저 부말리 상공 저 위를 바라보니까 푸르게 보이는데 저 부말리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봐도 푸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은 1968년도에 증명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암스트롱이 달나라 가서 지구를 보고 찬탄을 했죠. 파란색 지구를. 저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바깥에서 본 우주에서 본 지구의 색깔이 파랗더라고요. 파란 행성이에요. 이 장자의 말을 달나라에 가기 전에는 아마 다들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것에 대해, 물론 이게 이제 장자가 생각한 파란이라고 하는 색깔과 우주에서 본 지구의 푸른 색깔이 뭐 같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냐는 좀 뭐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창자는 참으로 상식에 매이지 않는 놀라운 추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자고 이게 도가입니다. 예. 이 재해라는 책도 장자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름만 그냥 재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럼 장자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재해가 어디까지가 재해인지를, 어디까지가 재해인 말인지가 또 이게 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분명히 표시를 하고 각주로 처리하겠지만, 옛날 사람들 글은 그냥 갖다가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재해의 말인지, 어디부터가 장자의 말인지가 구분은 잘 안 가요. 제 생각으로는 재해의 말은 그 앞부분에 그 바람을 타고 간다, 거기까지가 재해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리고 아마 구만리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봐도 역시 푸르스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저는 장자의 말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문맥을 놓고 볼 때. 자, 그 다음 말은 이제 부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력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부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큰 배를 띄우려면 부력이 있어야 돼. 큰 부력이 있으려면 물이 깊어야 됩니다. 네. 한 잔의 물을 오목한 구멍에 부으면 겨자씨는 배처럼 뜨지만 술잔을 놓으면 땅바닥에 닿아버린다. 네. 이게 이제 비중의 문제죠. 사실 이건 비중의 문제라서 물이 그냥 모든 걸 다 띄우는 건 아니죠. 그 물이 받아낼 수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라앉아서 이게 닿는 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물이라는 건 다 띄우니까 겨자도 띄울 수 있다면 말하자면 대형 선박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띄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아르키메데스에 와가지고 이제 비중을 찾아낸 거죠. 아르키메데스 장자 때는 이제 그 비중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물은 띄우는 거니까 겨자씨는 띄우지만 왜 술잔은 못 띄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대소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예. 질은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질량의 법칙이죠. 질은 양에 의해서 결정. 일단 규모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바람이 힘차게 불지 않으면 대붕에 큰 날개를 받쳐줄 만한 힘이 없다. 이 그 같은 이유로 부력을 들어서 바람으로 또 얘기를 전환하는 거죠. 이게 물상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유를 합니다. 비슷한 어떤 물상을 들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논증하는 방식이에요. 논증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죠. 구만리를 가려면 세찬 바람이 날개를 받쳐줘야만 바람의 양력을 탈 수 있으니, 사실 양력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번역한 말이고요. 예. 양력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죠. 예. 그 원문을 보면 득풍지 역후 연후에 능거라고 했죠. 능이 들 수 있다. 들어 올리는 힘이 양력이니까, 현대과학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양력 아닙니까? 그 날개 각도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돌게 바람이 일어나면서 뜨는 거죠. 예. 그게 양력이죠. 그걸 제가 양력으로 번역을 한 건데, 개념은 제가 쓴 거지만 원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두텁게 불면 부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바람이 불면 이렇게 쓸리고 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물건이 떠오르죠. 예, 물리적인 이야기예요. 물리학적인 이야기예요. 예.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훨훨 거리낌 없이 이제 힘차게 저 남쪽 바다 너머로 날아가려는 것이다. 아, 참 기상이 좋습니다.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 거침 없이 저 남쪽 바다 저 너머로 날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답답한
바닷속을 벗어나서 힘껏 저 남쪽 바다 자유로운 세계로 날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네. 구만리 상공을 날아서 수천리나 되는 몸을 날개짓 하면서 삼천리에 이르는 파도를 일으키고 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쓰르라미와 산비둘기가, 쓰르라미는 이제 매미 종류겠죠. 산비둘기는 뭐, 산까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꼭 이것들을 특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작은 미물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날짐승 중에 작은 것들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쓰르라미와 산비둘기가 대붕의 비상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네, 대붕을 비웃고 있네요. 나는 힘껏 날개를 떨쳐 날면 느릅나무 가지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느릅나무 가지도 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 가, 어떤 때는 성공도 하고 어떤 때는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힘이 좀 작은 거죠. 힘이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만리 남쪽으로 간다는 말이냐? 그 허황된 이야기 그만하라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 이상은 크게 갖는 게 좋고, 현실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죠. 나는 이 나무와 저 나무까지 사이에도 가기가 힘든데, 너는 무슨 구만리 상공을 날아간다고 하는 거냐? 그게 지금 합당한 말이냐? 타당한 말이냐?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 녹음이 우거진 교회에 놀이를 나가면 새끼를 먹고 돌아와도 배는 아직 부른 듯하고 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네. 이제 도성 바깥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도성 바깥 교회. 그러니까 도성 안에서 있다가 교회에 놀러 가는 거죠. 교회에. 그때는 이제 나가서 새끼를 먹고 돌아와도 배는 아직 부른 듯하다 그 말은 이제 거리가 짧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실컷 새끼를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다 싸가지고 가든지 이제 거기서 끓여서 먹겠죠. 예. 끓여서 먹고 또는 도시락이나 뭐 먹을거리를 싸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요새가 이제 소풍 갈 만한 때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아침 일찍 옛날에는 다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떠날 때는 식전에 출발해 식전에 식전이라는 말은 나는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은 식전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식전의 뜻은 밥 먹기 전이죠. 아침 먹기 전이 식전입니다. 식전에 떠나요. 식전에. 그래서 왜 식전에 떠나냐면 태양빛이 따갑기 때문이에요. 태양빛이 따갑기 때문에 예, 식전에 떠납니다. 옛날에는 밤에 못 가니까 밤에도 못 가죠. 예. 도적하고 짐승이 무서워서 밤에 못 가죠. 그리고 사실 뭐 불도 없고 특히 이제 금은 같은 때는 뭐 칠흑까지 어둡기 때문에 한 발짝 떼기도 어려워요. 예. 녹음이 우거진 교회. 예. 뭐 중국에서 녹음이 우거진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 그런 데는 이제 좋은 데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지금 같으면 이제 북경 같으면은 뭐 그냥 허벌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래바람만 일어나는 황토고원 사막지대 황량한 벌판 뭐 이런 풍광이 사실은 중국 풍광하면 더 떠오르죠 우리에게는. 예. 아무튼 녹음이 우거진 교회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지금 장자 이 지필자가 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풍광이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산이 풍부한 곳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정신적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녹음이 우거진 교회에 놀이를 나가면 새끼를 먹고 돌아와도 배는 아직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 말만 가지고는. 그 무슨 말이냐면 가깝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실컷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안 꺼졌어요. 그 말이에요. 가깝기 때문이죠. 넉넉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뭐
한 뭐 얼마나 간다고 할까요? 한 20리? 한 20리를 걸어가면 20리 뭐 2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가는 거리죠. 아침에 식전에 출발해서 자리를 잡고 아침 식사하고 거기서 놀다가 또 저녁 먹고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돌아와도 충분해요. 예. 아직도 배가 부른 듯해요. 아직도 먹은 그 바깥에 교회에서 경치 좋은 데서 먹었던 그 박백숙하고 오리백숙이 아직도 배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우리는 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이야 뭐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옛날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죠. 백리를 가는 이는 밤새고 곡식을 찌어야 해요. 백리길. 우리 어렸을 때도 백리길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이죠. 백리길. 하루에 백리를 간다고 했죠. 하루에 백리. 옛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 선비들이 도보로 이제 가는 거죠. 가령 뭐 안동에서부터 한양까지. 굉장히 먼 길입니다. 뭐 얼마나 된다고 할까요? 한 800리? 800리가 된다고 하면 100리씩 간다고 하면 뭐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이면 갈 텐데 사실은 그거에 한 두 배 정도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100리씩은 그렇게 하루에 100리씩보다는 조금씩 적게 걷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적게.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면서 곳곳에 들려서 이제 어디 뭐 심부름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 우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인편에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주고 또는 그 집에 가서 또 하루 더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100리씩 계속 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합니다. 예, 엄청 빠른 속도로 진군하죠. 밤새워 곡식을 찌어야 백리 여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밤새워 보면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리길이라는 것은 적어도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틀 아니면 사나흘까지도 아마 그 여행 도정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백리를 하루에 갔다 온다? 200리인데 그건 너무 무리죠.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자야 되고 뭐 이러면 밤새워 곡식을 찌워야 돼.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천리를 가는 이는 석 달을 급식을 모아야 해요. 천리길은 석 달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길을 보면 대략 비슷합니다. 천리길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길에 석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석 달. 석 달 소요가 됩니다. 저기 조선시대의 그 연행길, 북경에 갔다 오는 거는 대략 얼마나 걸리죠? 6개월 정도. 6개월. 연행길은 한 6개월. 천리를 가는데 석 달을 곡식을 모아야 한다는 말은 저는 이게 그냥 막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랫동안 곡식을 모아야 되는데 아마 천리길 여행은 석 달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치를 저 작은 새들이 어찌 알겠는가. 쓰르라미와 산비둘기는 대붕을 비웃었어요. 또 그만 황당한 얘기 그만해. 무슨 구만리 성공이야. 나는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 10m도 날아가기 힘들어. 그 구만리 상공이랑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비웃었더니 이 마지막 단락에 있는 작자는 길이 멀수록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치를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작은 새들은 작은 범위 내에 갇혀가지고 그 정도 인식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힌 인식밖에 못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인데 쓰르라미와 산비둘기는 우물한 개구리를 면할 수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를 면할 수가 없죠. 그럼 쓰르라미와 산비둘기만 그러냐? 이 말을 계속 확장을 하면 대붕도 마찬가지예요. 대붕도 자기 견해에 국한되어 있죠.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장자 철학에서 이게 굉장히 큰 나중에 논쟁거리로 발전을 합니다. 대붕만이 소요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쓰르라미도 소요를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로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장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쟁거리였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작은 새들을 또 비웃고 있는 거죠. 작은 새들이 대북을 한번 비웃었고 그 작은 새들을 또 이 저자가 한번 또 비웃었어요. 자,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어린이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같이 짝이랑 이렇게 한 책상을 썼어요.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되게 이렇게 38서처럼 딱 금을 그어놨죠. 그래서 넘어오면 되게 뭐라고 했죠. 어떤 독한 친구는 뭐 저 연필도 착착 긋고 어떤 경우에는 뭐 칼로도 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소원은 이 고통으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동안 저의 소원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찌르고 막 넘어온다고 때리고.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중학교에 오니까 독립된 책상을 주더라고요. 아, 그 초등학교 때의 그 고민이 눈 녹은 듯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또 중학교 때는 또 중학교 때대로 고민이 있어요. 또 고등학교 오니까 중학교 때의 고민은 없어지는데 또 다른 문제거리가 나의 뇌리를 누르죠. 또 그 대학교 오면 또 고등학교 때 그 문제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놀아요. 그러다가 또 그게 이제 또 대학교 시절에 또 어떤 고민거리를 또 접하게 되고 대학원에서 또 그러고 사회에 나와서 또 그러고 예, 결혼해서 또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계속 예,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예. 끊임없는 문제 상황의 연속이죠.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예. 이 어린이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어른은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이는 어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죠. 어찌 그런 줄 아는가? 하루살이는 초하루 금음을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사라지니까 물론 하루 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루살이는 초하루 금음을 알지 못해요. 초하루 금음을 알려면 30일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30일을 살아야. 사실은 30일을 산다고 초하루 금음을 아는 건 아니죠. 적어도 60일은 살아봐야 한번 패턴이 바뀌는 걸 인식을 해야 아 이게 초하루가 금음이 있는 거라는 거지 30일 산다고 해서 초하루 금음을 아는 건 아니죠. 예. 매미는 봄 가을을 알지 못하니 이것도 이제 조금 옛날에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잠자다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화해가지고 이제 내 매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철만 사는 건 아니죠. 이미 몇 년 동안을 그 뭡니까 그 저 애벌레 상태로 이미 지나왔다는 걸 이 당시에는 알지는 못한 거죠. 이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물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파브르 곤충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서양 과학에서 알게 된 거죠. 아무튼 매미는 그냥 한철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철 시끄럽게 울다가 사라지니까. 예, 한 석 달 우나요. 되게 시끄럽게 울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봄, 가을에 없죠. 겨울에도 물론 없고 예, 여름 한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예, 그때 이제 뭐 엄청 울어대는 거죠. 이것이 어린 나이다. 이것이 소년이다.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시간적으로 짧게 사는 생명들의 한계점이다. 이 이야기. 예.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기준에 비유를 하면 이 나무는 천년이 우리 인간의 천년이 이 나무에게는 1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100년을 산다고 치면 1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도 잘하는데 한 100만 년? 네, 100만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 큰 동백나무가 있었으니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이건 더 안 해요. 또 500년 정도가 아니라 8000년까지 갔네요. 8000년. 네. 거의 뭐 만 년, 만 6천 년을
1년으로, 1년 단위로 삼는 정도.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였겠지만, 사실 요즘 그 SF를 보면, 예, 상당히 이와 유사한 대용들이 등장을 하죠. 말하자면 우주 바깥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 몇 년에 해당되는 거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을 보고 싶어가지고 한시를 재촉하는 거죠. 한 시간만 지체하면 지구에서는 뭐 10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이런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이건 우주 과학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라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한 거죠. 이렇게 차원을 달리해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상상력은 제가 생각할 땐 제자백과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제자백과 어디에도 없어요. 장자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팽조가, 이게 오래 살았다고 유명한 사람이죠. 팽조가 오늘날 장수를 했다고 소문을 나서 그를 닮으려 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슬프지 아니한가라는 건 팽조가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사느냐 이 말이죠. 예. 8천년, 16,000년을 1년으로 삼고 사는 나무가 있는데 팽조가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뭐 그런 이야기. 800세 됐다고 이제 팽조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800세는 이 동백나무에 비하면은요 한 달 산 것도 안 돼요. 예. 한 달이 뭡니까? 한 보름 살한 거에 불과해. 동백나무 나이로 치면 보름 살다가 한 인간이 무슨 놈은 장수를 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장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속으로부터 철학적, 과학적 문제거리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가는 저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 누가 뭐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지적해서가 아니고, 예, 자유롭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읽는 독서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와서 나의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또 객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여러 선생님들은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제입니다. 해제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장자글이 너무 개파게 가지고 해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 진단이라고 하는 도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학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진도남이라고도 하고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 도남이라고 하는 호와 그의 이름 진단. 예, 이게 칠단자인데, 이건 전부 다 그 장자에서 나온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남구만, 구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만이란 말이 뭐 꼭 장자에서만 나왔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성씨가 남씨라는 걸 놓고 본다면 이건, 예, 대궁에서 나온 거죠. 구만리 상공을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구만은 장자에서 나온 이름이죠. 다른 데보다도 이 성씨 때문에 더해요. 성씨 때문에 장자적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천팔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손괴는 1년 중 4월 달에 해당이 되고, 그 괴상은 바람이다. 오손풍. 그래서 이제 그 주역의 의거에서 이 손괴 그리고 이 바람, 4월에 부는 바람, 음력 4월에 부는 바람을 그렇게 해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이 59쪽. 이는 빛이 산란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현상 있죠. 그 주파수가 긴 빛과 짧은 빛, 이런 것들의 원리를 거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사실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깊은 물이 파랗게 보이듯이 깊은 하늘, 먼 하늘은 파랗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먼 하늘에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면 역시 파랗게 보일 거라는 거죠. 대단한 추론 아닌가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상세계의 습관화된 인식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다는 동백나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바오밤나무. 수령이 5,000년에 달한다. 저 미국에도 이 큰 나무가 있죠. 그게 수령이 얼마라고 하더라. 제가 봤다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나무는 저 영동 영국사에 있는 은행나무. 엄청 큽니다. 수령이 1,000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1,000년. 예. 자, 아무튼 남의 부친을 춘부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바로 이 장자의 이 귀절을 따서 동백나무처럼 장수하시라는 뜻으로 동백나무 춘자를 써서 춘부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춘부장의 어원은 장자에서 나온 거죠. 네, 그 동백나무 8,000년을 한 철로 삼는다고 하는 동백나무처럼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춘부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르라미와 산비둘기가 대붕을 비웃는 장면. 요게 이제 압권이죠. 이게 압권이죠. 자, 그래서 해석이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대북만이 진정한 소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크건 작건 자기의 본성을 다 마음껏 발휘한다면 그게 바로 소유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을까요? 만약에 그 전자를 따른다면 우리가 대북만이 진정한 소유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격차, 계급, 계층을 이렇게 좀 나눠보는 이게 물론 정치적인 계층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근기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현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후자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쓰르라미와 산비둘기도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다 소유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원주의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다양성, 사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견해가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게 어떤 것이 옳다고 그러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자 쪽의 해석이 좀 많아질 것이고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60쪽을 가서 보시면 저는 이 전자 쪽보다는 이 다양성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증거로 달인의 경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 소유유를 종종 느낍니다. 소유유의 세계를 종종 느껴요. 그 단순한 작업,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그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예술의 경지에 이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숙달된 그런 그러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그걸 소유유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소유유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대붕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한 뭐 그런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하다가 이렇게 그 속에 몰입하는 순간 그게 소유유라는 거죠. 예. 그게 소유유를 즐기는 거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의 구별이 무의미해지죠.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즐기고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와서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러면서 또 예. 그게 얼마나 공부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암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암기 공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처럼 진짜 도를 그게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내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몰입하는 순간이 정말 행복한 거죠. 장자도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이게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아닌 것 같죠. 예, 아닌 것 같죠. 하여튼 뭐 이 논란거리가 참 많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장자가 대붕의 소요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쓰르라미와 산비둘기의 경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 틀림없이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쓰르라미와 산비둘기는 그냥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를 마음껏 날아가는 것이 소요예요. 마음껏 날아가면 됩니다. 마음껏. 예. 거리낌 없이. 예. 만약에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붕보다 또 더 큰 대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왕붕이 나와가지고 대붕을 또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대붕아, 그 정도 가지고 네가 소유유라고 얘기할 것 아니야. 나는 저 달나라를 가, 뭐 이런 왕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대왕 왕붕이 나와가지고 나는 화성을 가, 이런 왕붕이 또 나온다니까요. 네. 선생님에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그게 위안입니다. 이게 철학의 위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약간 정치성을 띠면서는 어떤 논의로 변하냐면 이런 논의로도 변합니다. 이게 이제 원 저기를 한문으로 쓰자면 산림지중과 묘당지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으로 약간 변해가지고 논의도 하는데요. 산림에 처한 사람과 묘당에 있는 사람이죠. 묘당에 있는 사람은 정승판서 같은 뭐 그런 당상관 막 잘 나가는 이제 권력자들을 말하는 지배층이죠. 산림이라는 것은 포위에, 예. 전혀 뭐 사회적인 무슨 권력이나 뭐 무슨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산중에서 그 홀로 공부하는,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산림이라는 말은 꼭 소외라기보다는 자연이 좋고 나는 도를 구하는 데 마음을 준 뭐 그런 사람들이죠. 뭐 세속적이지 않은, 전혀 세속적인 것. 묘당이라는 것은 세속의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세속적 가치의 총화죠. 세속적 가치의 총화죠. 네, 궁궐의 그 핵심 부에 있는 사람이 세속적 가치의 총화 아닐까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 논의로 이제 이게 또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소유율은 산림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뭔 소리냐. 산림 속에서 돌을 사는 사람들도 소유를 하지만, 아, 구중 궁궐 그 깊은 속에서 정사를 논하면서도 소유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곽상이라고 하는 분이 산림에 있으나 묘당에 있으나 같다라고 하는 명제를 제출을 하죠. 이제 그것을 중국 역사상 아첨철학의 아주 대명사처럼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첨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배층들의 아주 기호에 딱 맞춘 그 이론이라는 거죠. 무슨 TV에 그 자연인이라는 자연인 나오죠. 예, 자연인. 산림철학이네. 그렇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은 자연인만이 만끽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 도예지 한복판에서 열심히 그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도 이게 그 자연을 만끽하는 거냐, 뭐 이런 논의죠. 예. 자연이 과연 어디 있는 거냐. 예. 아무튼 그 달인의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탄을 하면서 저는 아 저게 소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유란 바로 저런 게 아닐까. 예.
아무튼 그분들의 달인들의 모습을 보면 즐거워요. 뭐 물론 텔레비전을 비치니까 즐겁게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즐겁더라고. 사는 게 즐거워요. 뭐 배고파도 즐거워요. 배고파도 즐겁고 뭐 못 살아도 남을 그렇게 뭐 질투를 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 후손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낫게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낙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소유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금과 허유의 양보. 유명한 이야기. 요인금이 천자의 자리를 허유라고 하는 농부에게 약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요가 허유에게 천하를 맡아달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허유가 참 어질다는 말을 듣고 요인금이 찾아온 거예요. 천자인 요인금이. 예. 그러자 허유가 대답을 한 말입니다. 요인금이 지금 권유하는 말이죠. 해와 달이 떴는데 횃불을 들고 서 있다면 불빛이 밝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유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 나오셨는데 나 같은 뭐 필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 같은 정도 사람이 횃불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좀 초라하지 않느냐? 아, 해와 달에게 빛을 양보해야지. 횃불을 아무리 세게 밝힌다고 한들 해와 달의 빛에 감당을 하겠느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라는 명성도 자자하시고 횃불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갖고 계시니 저를 대신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때마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논에 물을 대고 있다면 쓸데없이 수고롭지 않겠는가. 예. 이게 이제 옛날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의 이야기죠. 예. 그 갈증나는 그 물을 그 제논의 물대기라는 말, 제논의 물대기. 예. 우리 농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사람을 무한히 기쁘게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배고픈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뭡니까 그 마른 논에 물대는 거. 그거죠. 그 물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내 눈에 물대고 싶다는 마음은 피가 지금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구에 하시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인데 제가 아직도 맡고 있으니 저는 스스로 부족합니다. 청컨대 천하에 나와주십시오. 예. 참 행복한 말이죠. 그러자 허유가 말했어요. 그대가 천하를, 이게 이제 그대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이게 천자인데,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원시시대로 하더라도, 그대라는 말은 조금 좀 심한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예. 당신이 천하를 다스리자 천하가 이미 다스려졌거늘, 이제 내가 당신을 대신한다고 나선다면 나는 이름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명성을 위해서 지금 천하를 맡겠다고 나서는 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그 다음 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름이란 실체의 손님일 뿐이다. 실의 손님일 뿐이다. 이 유명한 말이죠. 명이란 실지비냐다. 실이 중요한 것인가 명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주인을 버리고 손님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예를 우회하기 명예를 구하려고 실을 버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굴뚝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되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아, 참 재밌습니다. 굴뚝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트는데 온 숲속을 다 가질 것 같지만 나뭇가지 하나 걸치면 지 보금자리가 꾸며진다는 거예요. 다람쥐가 온 강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예, 또 아무것도 없어요. 빈 강가에 다람쥐 한 마리야. 강물이 다 자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 배 하나 채우면 그만이에요. 배부르면 흡족이에요. 다람쥐. 다람쥐는 그 강물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다람쥐는 강물을 안 끌고 가는데 도토리는 끌고 가죠. 다람쥐가 사실은 욕심꾸러기죠. 이걸 저 장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저, 가을에 밤 떨어지면 다람쥐가 다 물고 가죠. 그래서 겨울에 먹을 걸 잔뜩 쟁여놓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가 먹을 것만 뭐 챙기는 거겠죠. 다람쥐가 물고 가봐야 뭐 얼마나 물고 가겠습니까? 지 겨울에 먹을 거 이제 물고 가겠죠. 그 아무튼 온 강물을 다 마실 듯이 그 강가에 간다 하더라도 지 배 하나 채우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한 20시지 먹으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대는 돌아가 쉬십시오. 당신하고는 할 맛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저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재물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고 축관이 제사상을 넘어가서 요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축관이고 예. 당신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은 요리를 잘하면 되는 건데 요리를 잘못한다고 축관이 주방장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주방장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 대우받는 뭐 직업이라고 할까요? 대우를 받습니다. 주방장이 우리 한국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인식도가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 누구야 부열인가 하는 사람도 뭐 주방장이었다가 그저 재상으로 발탁이 됐죠. 네.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사였다가 네. 이윤 예 이윤 유원인가요? 이윤 아 이윤 예. 이윤이었던가요? 예. 부열은 이제 고종이 꿈속에서 뵀던 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음식을 잘 조리해가지고 재상으로 발탁이 됐죠. 지금 생각으로는 음식 만드는 거하고 정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예. 그걸 그렇게 섞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그런 어떤 단순성 때문이죠. 고대 시대의 단순성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간을 잘 맞출 사람이면 사람들 간에 화합을 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정도 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보겠습니다. 요순은 유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성군이고 요순 시대는 중국 사회에서 태평성세의 상징이다. 근데 이게 과연 요순이 정말로 이런 태평성대였고 요임금은 순임금에 양보하고 순임금은 요임금 또 우임금에게 양보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회의적인 뭐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요임금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나라 왕위를 빼앗은 것이지 그런 또 해석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장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화된 역사죠.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토끼 시대이기 때문에 예. 중국 사학회에서도 부족 국가 시대로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왕 왕하고는 다르죠. 규모가 다르죠. 사이즈가 전혀 다르죠. 사실은 예. 지금으로 치면 뭐 동네 조금 넘어도 그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뭐 저 이장이나 면장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정도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 되면 아마 그래도 또 상당한 중요도와 어떤 그 규모를 갖고 있던 부족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청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자꾸 역사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대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고 후대의 모습으로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시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격양가와 더불어 요순 시절은 유교 이상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근데 그때 이제 소부 허유의 이야기가 요인군과 더불어 같이 전해지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허유는 어떻게 합니까? 허유는 귀를 씻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허유의 친구 소부가 그
호유가 난데없이 귀를 씻고,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씻거든요. 근데 이 귀를 씻고 있으니까 무엇을, 자네 뭐하고 있나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상한 말 들어서 너무 더러워서 귀를 씻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 들었는데 이 얘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부가, 아니,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니요. 저 밑에 강물에 소를 물 먹이려다가 오염됐다고 해서 저 위로 끌고 갔다는 이제 소부의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장자의 이야기에다 덧붙인 거죠. 이 옥상가하고 또 만드는 거죠. 그게 소부와 호유의 이야기인데, 장자서에서는 요순의 호유의식을 고발하는 도가사상으로 읽혀진다. 소부 호유 이야기는 이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요순과 소부 호유에게가 나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순의 위선성을 고발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반정부 세력으로 읽혀진다는 거죠. 반정부 세력의 이야기로 읽혀진다. 반정부 세력보다는 비판 의견으로 읽혀진다라는 거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장자서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장자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예? 여기 장자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장자서, 예. 어떤 걸 장자서라고 하고 어떤 걸 장자라고 하고 어떤, 예,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장자가 말하기를 했을 때 장자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장자라는 인물이 말하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해요. 이게 이제 이름과 책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이제 장자서라는 말은 장자 책에서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별 구분은 없어요. 뭐 장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장자서 말고 또 다른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서를 하나 더 붙였어요. 장자라는 책. 장자하면 사실은 그게 인명이거든요. 근데 그 장자라는 사람이 한 말도 결국은 다 장자라는 책에 다 나온 말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서에 보면 장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해요. 아, 그 책을 말했을 때. 예. 그래서 그 장자서가 모두 다 장자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공자 말이고 이건 노자 말이고 이건 요인금 말이고 이건 허부유 말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서를 썼습니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책 표시. 아, 그 책 표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너무 디테일하셔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죠. 이게 책 표시를 또 하게 되면 너무 보기가 나빠요, 책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저술 같은 거 할 때 또 논문에서도 그게 허용이 되는데 주제어가 너무 반복이 많이 되는 주제어는 꺽쇠를 표시를 안 합니다.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장자 꺽쇠 이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그걸 허용을 해줍니다. 장자라는 책도 장자가 직접 편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죠. 네네. 뭐 여러 장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집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편찬자가 장자냐, 그것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장자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근거도 없고 뭐 뭔가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장자 33편 중에서 어디까지가 장자 본인에서는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사상이냐, 이거 구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무리가 돼요. 구분하면 좋겠는데. 옛날 책은 다 그런 거죠. 논어도 마찬가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논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 편마다 구분이 있고 20편의 구분이 있고 일정한 좀 흐름도 있고 또 상당히 정확하게 채로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짐들이 보여요. 뭐 논어가 가령 뭐 공자가 곤란해하는 장면, 이런 장면도 가감없이 쓰거든요. 그 공자가 직접 논어를 편찬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편찬위원회를 조성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초보자들이 이걸 볼 때요. 그 장자가 예전에 뭐 남아경이라고도 불리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남아경은 또 무슨 책이지 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예. 네.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꾸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어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
다 다르게 씁니다. 일부러. 네. 그런 그건 뭐라고 할까? 상식이라 동양 고전을 읽을 때 상식이라고 할까? 교양이라고 할까? 이것이 없을 때 한계가 생겨나요. 근데 그걸 번역자의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그걸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책이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보다는 옛날 사람들은 어떤 문학성이라고 할까? 뭐 또는 문학성이 아니라 현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난 척을 하려고 합니다. 글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구 쓰고,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써버리고, 그걸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면 나하고 더불어 얘기할 상대가 안 돼.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한계. 친절하지가 않죠. 친절한 것이 아니고 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뭐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중국 사람들이 겸손하고 은둔적인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독특합니다. 아주 괴팍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글자를 일부러 다 바꿨습니다. 안 쓰는 글자 찾아내가지고 일부러 써요. 저런 글자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애답다 싶을 정도로 일부러 바꿔 씁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다시 한번 넘겨 64쪽을 보시면 예, 그러나 천자에게 임금자리를 양보하려는 요임금도 요를 비판한 허유도 둘 다 아직 궁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권해가 인용한 육서성의 설명이다. 육서성은 도사죠. 네. 명나라 말기의 도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사인데 사실 육서성이 그 당대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권해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권해도 육서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사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가지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서성이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이게 글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수도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건 문학가 수준, 사상가 수준이죠. 문학가와 사상가를 겸한 수준입니다. 육서성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대단한 필력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사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육서성의 이제 설명을 보면 왜 아직 궁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느냐. 요는 자기가 세상을 다스렸다는 공과 명성을 구하려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보면 이 명예를 구하고 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인금의 말을 보면 허유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천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중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너무 매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신도 없는 무공, 무명, 무기. 이것도 이제 장자가 한 말이죠. 성인은 공이 없고 진인은 이름이 없고 지인은 몸이 없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장자가 한 말이에요. 도가의 궁극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허유는 이게 허유의 그 비판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육서성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말하자면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 위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에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천하를 생각할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명실론은 중국 철학의 주요한 테마였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한 공자의 정명론이죠. 이게 정명론입니다. 논어에서는 명을 대단히 중시하죠. 논어뿐만 아니라 뭐 유가. 유가를 사실은 명교라는 말로 부릅니다. 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명. 명을 중시하는. 유가는 명교입니다. 명교.
그런데 장자는 그걸 한마디 말로 부정했어요. 명은 실지 비냐. 실에 찾아온 손님이야, 손님. 손님이란 건 뭡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란 건 뭡니까? 잠깐 왔다가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권리도 책임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명이라는 게 재까지 게 뭐예요? 이걸 물이라고 부르든 불이라도 부르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이 명일까? 그런 것이 과연 명일까? 이게 물이라고 부르든 불이라고 부르든 뭐 사과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일까요? 명이라는 게. 뭐 장자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공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명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 붙이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거냐? 그렇게 절대로 안 보는 거죠. 이제 그 대표로 군신 부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군 하면 군으로서 해야 될 명분, 다시 말해서 군으로서 해야 될 본질과 책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임금을 그냥 임금이라고 하거나 왕이라고 하거나 뭐 대통령이라고 하거나 아무 상관없다. 그딴 식의 그런 형식적인 이름의 분류를 얘기한 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할 때 이걸 정확히 뭘 뜻하는가를 이렇게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각자 자기 관점대로 얘기하고 말고 왜냐하면 만나서 논쟁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말아버리는 식이니까 이게 논쟁이 잘 안 되죠. 논쟁의 초점이 안 맞아요. 논쟁의 초점이. 그러나 명자는 실지 비냐라고 하는 장자의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도가 사상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가는 실보다는 명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임금은 임금 나름대로의 다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임금은 인자함을 위주로 하고 어떤 임금은 의로움을 위주로 하고 어떤 임금은 뭐 실제 효과를 얻는 것을 위주로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임금은 불이 나지만 의로운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될 경우에 공자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불임이라고 하는 점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금으로서 명을 갖지를 못한 거죠. 그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용납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명을 강조를 하게 되면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데에서는 명 중심으로 자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러나 실은 그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더 중시를 한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아, 이런 실도 있고 저런 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런 명도 있고 저런 명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는 안 보더라고요, 유가에서는. 어떤 공통된 또는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원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다원적으로.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도가는 무명론. 무명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가는 정명론. 도가는 무명론. 차라리 명을 없애는 게 좋다는 이야기. 또는 명이 없어져야만 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이 없어져야만 실이 드러나. 정명론은 이름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무명론은 이름이 헛되고 근거 없음을 주장해요. 솔직히 이름이란 뭐야? 네. 더군다나 이제 명분이 명예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 더더욱 그 폐해는 심하죠. 명예 쪽으로 흘러갈 때 폐해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름이란 유가와 도가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유가에서의 명은 명분으로서 이름이 갖는 도덕적 본질인데 도가에서의 이름은 명예의 뜻으로 이 명예는 인간의 욕망과 얽혀있다고 보는 거죠. 명예라는 게 뭡니까? 욕망의 문제 아닌가요? 욕망. 네. 욕망.
인간은 욕망이 원동력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갖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실제에서 이탈된 관념이 돼버린다. 왜냐하면 욕망과 얽히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실 문제에 대한 견해는 당시 사회 현실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기존 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은 전통적 명분을 중시해서 현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흥 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 과거의 명분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유가가 대표한다면 후자는 도가, 목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을 중시하는 입장이 형식주의라면 실을 중시하는 입장은 본질주의다. 네. 그래서 명은 겉모양과 명분을 강조하고 실은 내용과 실속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